세상을 바꾸는 여자들의 이야기 원더우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성들을 위한 정보를 저희가 가득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나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한국표준협회 차연희 수석 컨설턴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정보들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자 소개를 듣기 전에 먼저 한국표준협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네 저희 한국표준협회는요. 1962년에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해서 특별법인으로 설립해온 네. 이후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 등에 관해서 기업교육, KS인증, 경영혁신기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바지해 왔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사회공헌활동과 이를 연계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될 수 있는 청소년과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 예정자,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사업 범위가 네.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오늘 나와주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경기 여성 비전 센터와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셨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예, 예. 경기 여성 비전 센터와 위넷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선정된 경기 재취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인데요. 재취업 컨설턴트. 네, 예, 맞습니다. 예. 이 과정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 상담, 직업 정보 제공, 잡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과정으로요. 예. 총 100시간의 교육 시간 동안에 직업 전문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 직장인으로서 필요한 직무 소양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양성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뭐 컨설턴트 양성 과정이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도 많이 들어봐서 이게는 조금 비슷비슷하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많이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은 바로 재취업 컨설턴트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입들은 컨설팅을 안 해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네. 건가요? 네, 신입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직이나 전직을 희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좀 더 전문화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즘 중장년인 베이비 부모 세대의 기존 경력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과 다른 일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정보, 그다음에 구직에 필요한 예전과 다른 스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계시는 특성을 파악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예. 또 그분들에게 있어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상담 등을 필요로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얼뜻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직업인 거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한 컨설턴트라면은 뭔가 좀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내공이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내공이 네. 필요하신 분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취업에 있어서 그동안 일을 갖고 계시다가 갑자기 실직의 상태에 계시다 보면은 스트레스 상황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들을 위한 좀 개인적인 상담과 그다음에 취업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남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의 특성상 배려하고 또 상담의 능력이 좀 탁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여성들에게 알맞는 그런 재취업 컨설턴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조근조근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잘 듣고 또 마음의 위로도 많이 얻으시니까 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직업이 네.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회적인 경험이 많거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참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원 자격이나 요건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지원 자격은 물론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요. 예. 지원 자격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25세에서 50세 여성으로 예. 미취업 여성이면 되시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상담이라는 전문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으로는요.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생활교육,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신 취약계층이 계시는 여성 가장이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
이신 분이 시청하실 경우는 우선 선발 기준을 두고서 저희가 교육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의지와 취업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신 분을 저희가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럼요. 네. 근데 관련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탈락인가요? 그게 따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격증이라는 게 어려운 공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탈락 요건은 아니고요. 네. 자격증을 현재 공부하고 계신 분이라던가 유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네. 해서 자격 요건이 된다면은 이 재취업 컨설턴트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런데 100시간 교육 과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단계별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네, 저희 재취업 교육 과정은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직업에 관련된 취업 전문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무 소양 교육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직업 취업 전문 교육으로서요. 첫째는 그 취업에 있어서 저희가 취업 상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상담 기법과 그다음에 상담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을 실질적으로 구직자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습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요. 예. 두 번째는 취업 스킬에 해당하는 입사 지원서, 그다음에 면접에 관련된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모의 면접 등을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실제적으로 교육에 활용을 하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개인의 1대1 상담도 하지만 15명 정도의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한 운영에 관련된 실습 교육을 하는데요. 그 교육 후에는 동영상 촬영을 하고서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진행해서 전문적인 그런 집단 프로그램 운영자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취업 전문 교육인 거고 이제 그게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장 실습 교육인데 현장 실습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요. 교육이 정말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체의 현장에 직접 인턴으로 가셔서 일주일 동안 40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업무의 특성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그런 취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업무 능력이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탐색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업무 능력을 높일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사실 여성이라는 특성이 직장 생활을 계속 꾸준히 해왔던 남성과 다르게 다르죠. 직장인으로서 어떤 것들을 매너를 갖춰야 되고 마인드를 갖춰야 되는지가 좀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과정에서는 직무 소양 교육으로서요. 직장인의 비즈니스 매너라든가 직장인에서 꼭 갖춰야 되는 마인드 이런 교육까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사실 경력 단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업무 능력보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이 결여된 사회성이 더 문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미리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차별화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 재취업 컨설턴트 양성과정은요.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점을 마련해서 은퇴자와 퇴직 예정자가 늘어나고 있을 때 저희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취업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는 거고요. 중장년에 맞는 직업 정보가 사실은 부족합니다만 그런 정보들을 좀 더 전문화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상담에 필요한 실무적인 능력으로 구성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장 인턴십을 통해서 그들이 현장에서 베이비붐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춰서 상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강화시켰다는 게 좀 차별화된 점이고요. 그걸 통해서 컨설턴트로서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저희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굉장히 알차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이 끝난 후에 그냥 어떤 초기에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수료 후에 취업 지원 부분은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재취업 컨설턴트 취업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사실은 경력이 없을 경우에 취업이 사실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에서도 그래서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을 넣었던 거고요. 그 인턴십만으로도 사실은 경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표준협회에서는 다양한 사업, 취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사업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취업 컨설턴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사업관리 차원에서 함께 사업에 참여시켜서 경력을 보완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혹시 부족하다 그러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네. 해드릴 예정입니다. 와, 컨설턴트님 말 믿고요. 지원해봐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믿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 방송 보시면서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지원을 하면 되는지 또 어떤 교육과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교육과정은요. 11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월수금 9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4시간씩 이루어지고요. 장소는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전액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은요. 이번 달 11월 7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이메일로 지원 가능합니다. 예.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나 한국표준협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정말 그렇군요. 좋은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성 취업을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을 위한 이공계 출신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연수 사업과 청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이 있고요.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이해 연수 사업으로 특성화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많은 사업들을 그래요. 하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사항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도 잠시 전화번호가 나왔지만 한국표준협회 02-2624-0177로 자세한 문의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컨설턴트님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여성 모두가 좀 힘이 날 수 있는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도 여성인데요. 앞으로 여성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업을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면요 사업이 흥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데 대부분 여성은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데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여성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중에 이 첫 번째 단계인 여성 비전 센터를 활용하셔가지고 교육에 참여하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무 능력을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여성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재취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성 비전협회의 센터를 찾아가셔서 많은 분들이 큰 도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